참석자들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기존의 인수위와 좀 다른 당선인과 다른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뭐 의견을 전달을 한 점이 있는지. 전혀 없었고요. 저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인수위는 앞으로 취임하고 나면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잖아요. 그러면 그 기관과 어떻게 국정철학과 공약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해왔는지도 점검하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우리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그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시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. 그러나 그분들도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공감하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